아이언맨 윤성빈의 계보를 잇는 스켈레톤의 새 주인공 정승기가 드디어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단 0.08초 차이의 짜릿한 우승인데 승부를 가른 건 한국 선수들의 강점인 빠른 스타트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거북선 헬멧을 쓴 정승기가 거침없이 얼음 위를 가릅니다. 질주를 마침과 동시에 금메달이 확정되자 포효합니다. 2위보다 단 0.08초 빨랐는데 승부를 가른 건 빠른 스타트였습니다. Another new start record, 5:51. Absolutely sensational stuff. Kov set the record here in the 2015 race, and it's twice been broken today by Jung. 앞선 월드컵에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기록했지만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던 정승기는 드디어 금메달을 손에 쥐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첫 월드컵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아직 믿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출전한 김지수도 2차 시기 합계 2분 2초 07로 32명 중 10위에 올라 출전한 우리 선수 모두 상위 10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김민선도 5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시즌 초에 새로운 스케이트화를 신었던 김민선은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다시 예전 스케이트화를 신자마자 두 대회 연속 금빛 질주를 펼친 김민선은 내일도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이전 시즌에 계속 1등의 자리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JTBC 구혜진입니다.